안녕하세요. 에싸우직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형 빌라이고요. 세대수는 총 17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룸부터 3룸 그리고 4룸까지 구조도 상당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오늘은 테라스가 무려 두 개나 있는 2룸 세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이망역이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초중고 전부 다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 보시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양 IC도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고속도로 진입도 상당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해당 현장의 1층 주차장인데요. 주차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일단 단지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출입구 자체가 두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전실입니다. 전실의 면적은 뭐 엄청 넓은 전실은 아닌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벽면은 템퍼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맞은편 쪽을 살펴보면 신발장이 키 큰 장으로 총 4칸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 수납 넉넉하게 하시면 되고요. 하단부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닥에 단차 시공, 디딤석으로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으면서 중문은 투명유리라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거실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기 구조가 뭐랄까 상당히 좀 독특해요. 거실 폭이 굉장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끝에서 끝까지 6m 중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거실을 굉장히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뭐 칸막이 같은 거를 쳐서 방처럼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부터 살펴보면 일단 벽면은 웨인스 코팅으로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포인트 조명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천장은 매립등을 비롯해서 메인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공간 여기에도 TV선을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분들 굉장히 감각적인 인테리어 TV와 소파 비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에는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여기 다용도실이 수전은 없어요. 콘센트 있고 따로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은 따로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냥 창고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면적 자체가 좋다 보니까 평소에 잘 안 쓰는 주민들 보관하는 장소로 굉장히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 너머로는 테라스도 있어요. 자, 여기는 거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테라스인데요. 폭이 엄청 뭐 넓은 테라스는 아닌데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탑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위에서 누가 내려다볼 일도 없고 뭐 식물 같은 걸 기르시거나 아니면 간단한 테이블 같은 거 비치하신 다음에 활용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 쪽을 살펴볼 텐데 주방은 거실 맞은편에 위치를 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은 하이브리드 레인지예요. 두 군은 인덕션, 한 군은 하이라이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리대 공간 넉넉하고 싱크볼 위쪽으로 식기 건조대 그리고 상부장과 하부장, 오픈형 매립장을 비롯해서 냉장고 자리까지 차례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첫 번째 방 바로 볼게요. 자, 여기는 오늘의 집에서 작은 방으로 분류가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바닥 자체가 굉장히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책상이랑 침대 동시에 비치하기에는 넉넉한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아까 거실 옆 다용도실에 수전이 없었는데 여기에 수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전용 세탁실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콘센트와 수전 있으면서 바닥에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고요. 창문 채광도 상당히 좋고 보일러는 대성 S라인 1등급 보일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방에서 나오면 욕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욕실이 무려 두 개나 있어요.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변기 옆으로는 스프레이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청소하기도 수월하고요. 반다리 세면대 위쪽으로 선반, 그 위쪽으로는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샤워 공간에는 레인 샤워기를 비롯해서 코너 선반도 한 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큰 방, 메인룸 한번 볼게요. 자, 메인룸답게 상당히 널찍하죠. 조금 전에 그 작은 방이랑 비교를 하니까 이 크기가 더욱더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건물 구조상 살짝 꺾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뭐 나머지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으니까 뭐 침대라든가 뭐 다양한 가구들 비치를 하기에는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창문도 양창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상당히 좋습니다. 천장에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거실 옆에 테라스가 있었는데 안방에도 테라스가 또 있어요. 여기 분리해서 활용이 할 수가 있는 테라스입니다. 식물 같은 거, 화분 같은 거 많이 기르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공간일 것 같아요. 뭐 바람을 쐬기에도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창문 맞은편 쪽으로는 서브 욕실도 있어요. 자, 서브 욕실은 메인 욕실에 비해서는 뭐 면적이나 시설이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변기와 세면대 있고요. 세면대랑 샤워기 일체형이에요. 그리고 슬라이딩 거울장은 큼직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 두 개니까 상당히 실속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투룸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